자, 계속해서 EULC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H2K 게이밍과 로켓의 경기였는데, 이번 경기에서도 뭐, 원딜11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과는 관계없는 그냥 경기 영상이었어요. 그냥 압도적이었습니다. 두 경기 모두 원딜들도 약간 좀 독특해 볼 수 있는 픽이었는데 뭐 그런 걸 활약하기 이전에 이제 너프가 된 상태인 미드 코르키조차도 이 정도의 그런 활약. 그러니까 두 경기 합쳐서 지금 0데스인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이런 수준의 활약을 보인다는 건 역시나 이제 미드 코르키 힘은 여전하다. 이걸로 추격이 될 수 있는 경기가 아닌가 싶네요. 거기다가 탐람머스 감수가 불러온 IM 메타도 정말 좋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경기까지 만나보셨고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유니콘스와 오리진이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선수 명단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유니콘스입니다. 현재 9승 5패를 기록하고 있고 비니처치, 롤렉스, 폭스, 스틸백, 하일리생이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고요. 오리진입니다. 현재 7승 7패, 소아즈, 어메이징, 엑스페케, 그리고 지분 미시 선수가 현재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페케 선수가 등장을 했어요. 이들의 좀 그리운 모습이 네. 보이네요.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좀 많이 기대가 돼요. 사실 이제 뭐 지금 경기 안 나온 지도 꽤 됐고, 네. 물론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솔로랭크라든가 혹은 전략 분석 부분에서 좀 뭐 좋은 모습 보여줬겠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대회를 뛸 때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예전에 또 한번 미드를 호령했던 엑스페키 선수인데 그쵸? 이번에 또 그 엑스페키 선수의 트위스트 페이트만 나오면은 진짜 그 거의 대부분의 그런 그 시절부터 대회를 봤었던 팬분들이 엑스페키 선수의 트위스트 페이트의 백도어 운영, 그러니까 막 상대 타워를 쥐고 흔드는 걸로 아군에게 바론을 선사한다든가, 혹은 인원 분산을 시켜서 한타를 승률을 끝나는 거, 아니면은 넥서스를 깨버린다든가 이런 거에 진짜 막 엑스페케식 백도어라는 명칭이 따로 붙는 게 뭐 해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럴 정도로 진짜 유명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이 오리진의 또 미드라인 엑스페케 선수가 어떤 픽을 가져갈지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번에 한번 유니콘스와 오리진이 만났을 때는 오리진이 또 승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엑스페케가 등장한 오리진을 상대로도 유니콘스가 얼마만큼 또 받아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가 되고 있고, 파워보이블 선수가 계속해서 주전으로 출전을 하다가 이제 지도자의 길을 좀 걸으려고 하고 있던 엑스페케 선수가 등장을 한 게 또 어떤 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오늘 세 번째 경기 역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남은 경기들까지 다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순간적인 교체냐, 이런 부분들도 또 장기적으로 또 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제 플레이오프가 2주 정도 남은 이 시점에서 엑스페케 선수가 등장을 했다라는 점, 이게 지금 일단은 시사하는 바가 꽤나 큰 게,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정말 이제 조직력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지금 엑스페케가 등장을 했다. 일단 좀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현재 쪽에 엑스페케 선수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모니터를 노려보다시피 이제 화면이 집중돼 있었거든요. 네. 확실히 지금 이 경기장의 흐름 이런 것들은 이미 익숙하기 때문에 확실히 오늘 경기 우리 팀을 한번 또 이 푸나틱 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푸나틱 위쪽으로 올려보내겠어 이런 좀 의지가 좀 강해요. 하지만 오늘 푸나틱이 또 승리를 기록하다 보니까 오늘 이겨도 이제 1승 차이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밖에 없고, 유니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거나 1위와의 차이는 계속해서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단 2위권을 노려보기에는 꽤나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이 푸나틱 오늘 경기로만 놓고 봤을 때 화력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네. IM까지 이어서 지금 푸나틱이 어디까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좀 집중되는 부분이고, 거기다가 푸나틱이 선사한 탐람머스의 원딜진 이 메타도 또 어디까지 갈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유니콘스가 여기서 주춤하게 된다라면은 푸나틱에게 3위 이 정도를 이 정도의 성적을 또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리진 뭐 엑스페케를 동원을 하면서 정말 강력한 모습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이 팀을 한번 꺾어내야지 본인들에게도 일단 확실히 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자, 현재 선수들은 계속해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쪽에서는 뭐 IM에 출전했던 팀이 이제 경기를 할 경우에는 그 어떤 경기를 리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일단 오리진의 플레이가 사실 나왔었고, 뭐 오리진까지는 괜찮은데 북미쯤 됐을 때 과연 TSM 경기에서 뭘 틀어줄지 이게 또 네. 괜히 또 기대가 되네요. 이게 사실 지금 IM 때문에 이 세계의 그런 롤판 흐름 자체가 혼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만 네. 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국의
최고의 지금 카드라고 불리우는 두 팀을 쓰러뜨린 푸나틱이 또 알고 보니까 현재에서 5위예요. 그러면 그 위에 또 네 팀이 있다는 건데 그 푸나틱을 쓰러뜨린 한국 SKT도 전 시즌들의 그런 좋은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일단 중위권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중위권 위에 또 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 최종 보스들은 서로 숨겨놓고 중국 빼고는 예, 최종 보스는 숨겨놓고 이제 중위권 팀들이 나와서 경기를 한 그런 느낌인데 아이 참. 그래도 중위권 팀들의 대결이라고 불렸던 그 결과가 너무 화려했고 그렇기 때문에 참 메타도 새롭게 열린 부분들이 많고요. 네. 참, 예, 볼 것도 참 많고. 오묘한 것 같고 작년에 이어서 중국은 또한번 충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작년에 그 MSI였죠. 그 중간에 이제 월드엘리트가 한번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그 뒤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롤드컵에서도 또 한 방을 먹었습니다마는 이어진 IM에서도 진짜 예. 올해 처음 이제 국제대회였는데 야, 한 방 세게 제대로 먹었어요. 자, 유니콘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글을 또 롤렉스로 이제 변경을 하면서 유니콘스도 계속해서 4시를 다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도 예, 현재까지는 뭐 9승 5패 계속해서 4위권을 형성하고 있고 오리진입니다. 정확하게 플레이오프 딱 6위 딱 그 선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엑스페키를 출전을 시키면서 어정에 다시 한번 4시를 또 다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도 사실 뭐 강등전을 갈 만한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에 끼냐 마냐죠. 네. 네. 확실히 엑스페키 선수의 어떤 그 플레이. 뭐 어정에는 뭐 오리진은 여기서 뭐 다 진다 하더라도 에, 플레이오프권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좀 덜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은 그쵸. 오리진 뭐 작년도 성적을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계속해서 6위권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게 본인들의 자존심에 좀 이 금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엑스페케 선수가 돌아왔으니까 페케 소아즈 조합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둘도 사실 시너지는 서로 게임을 오래 했으니까 시너지도 상당할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무슨 시너지가 나올지도 좀 많이 궁금하긴 하네요. 확실히 예전 푸나틱에 있었을 때부터 그 호흡을 맞춰본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플레이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팀 뱀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블루 사이드가 유니콘스 그리고 오리진의 레드 사이드에서 뱀픽을 진행을 합니다. 룰루와 칼리스타를 양 팀이 한 번씩 밴을 했네요. 자, 룰루 칼리 이어서 퀸까지. 퀸은 사실 요즘 또 느낌이 미드퀸 때문에 변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소아즈 선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전에 이제 퀸으로 좀 약간 비둘기 같은 느낌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분명히 퀸은 위협적인 카드죠. 그렇죠. 그래서 니달리까지 오리진이 밴을 했습니다. 니달리도 뭐 여전히 계속해서 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전 경기들 보면은 약간 느낌이 오리진 쪽에서 코르키를 잘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약간 드네요. 그렇죠. 코르키 자체가 블루 사이드에서 1, 2경기 다 잡았는데 1, 2경기 다 코르키가 지배를 했거든요. 판테온. 네. 판테온 자체가 이거 갱플랭크 쓰려고 그러나요? 밑밥을 어느 정도 깔아놓고 있는 것 같죠? 느낌이 약간 좀 깔려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갱플랭크 픽. 퀸도 판테온도 유니코스 쪽에서 내리밴을 했거든요. 최근에 왜 갱플 피오라가 각각 나왔다가 판테온 픽에 좀 치명상을 당한 경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느낌이 이거 느낌을 네 갱플과 피오라 중에서 피오라로 잡았네요. 예, 이러면 코르키가 열려있긴 합니다만은 폭스 선수가 먼저 가진 않는 느낌이고요. 네. 그라가스를 유니코스 쪽에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첫 픽으로 그라가스를 네, 생각을 하네요. 그라가스 락이 됐습니다. 그라가스가 이제 막 눈에 확 띄게 성적이 좋은 건 아닌데요. 술등 폭발이 만드는 변수라던가 배치기 전멸 같은 이제 반응이 불가능한 수준의 CC 연계 같은 게 프로 단계에선 진짜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이제 오리진 쪽으로 픽이 넘어왔습니다. 게임플랭크도 열려있고 코르키도 열려있는데 리신을 준비를 하네요. 어메이징의 리신. 진짜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소아즈 선수 날까지 챔피언을 올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치도 뭔가를 좀 오더를 내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런들 선택을 하네요. 양 팀이 좀 핵심적인 미드나 원딜 쪽 픽을 숨기는 느낌인 것 같거든요. 원래 보통 이제 이렇게 열려있는 카드들이 막 코르키나 이런 게 많으면은 먼저 좀 빠르게 나오는 느낌인데 네 일단 지금 루시안과 트런들 가져가요. 아무래도 남은 원딜들이 사실 이제 칼리스타만 없다면 루시안만큼 무난한 챔피언도 없고 코르키는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좀 주목을 못 받는 느낌인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코르키 열리면은 블루사이드에서 바로 이제 선픽을 하는데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리진은 루시안을 선택을 했고요. 자, 유니콘스 쪽으로 이제 픽이 넘어왔는데 그라가스를 제외하고는 그라가스 알리? 알리 그라가스? 원딜에 진 넣을 수 있지 않나요, 이 조합이면? 일단은 노틸러스까지 선택을 했습니다. 그라가스 알리 노틸이면은 네. 이거 뒤늦은 2원딜 조합도 가능하고요. 벽도 되고 네. 예, 시시기도 되고 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조합이거든요. 네. 상대편이 지금 뭐 그만큼 네. 이제 트런들의 먹잇감이 많기도 해요. 골라서 방어를 뺏어가도 되거든요. 아, 근데 양 팀이 이렇게까지 핵심 카드들을 숨기면서 하는 게임이 있나 싶을 픽벤이 최근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좀 많이 숨기는 느낌입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루시안이 나온 시점에서 진이요. 지분도 진 좀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긴 하죠. 하고 싶긴 할 텐데. 네, 아무래도 예 지금 루시안이 나온 시점이다 보니까 선뜻 픽하기 좀 그럴 거예요. 그쵸, 루시안 네. 뭐 갈 데도 없고 네 뭐 미드 루시안 시키기에는 엑스피케가 허락할 것 같진 않고요. 그쵸. 네 지금 뒷짐지고 계시던 분이 지금 필드로 나왔는데 네. 이게 원래 감독이나 코치님이 이렇게 막 같이 공차로 들어오면은 알아서 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야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네, 뽀삐 리신을 오리지 쪽에서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유니콘스의 픽이에요. 이제 투원딜 체제도 확실하게 칠 수 있을 만한 세 장의 카드를 꺼내 들은 상태입니다. 선택지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애매한 미드 원딜 캐리가 아니라요. 아예 알리스타, 노틸러스, 그라가스 한타에 능숙한 챔피언들 가져갔으니까 완전 그냥 한타 궁극기로 진짜 완전 비벼져 있는 그런 조합을 가거나 혹은 2원딜을 쓰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거든요. 일단 오리아나와 시비르를 이러면은 전자죠. 네. 한타 궁극기로 조합이 된 진짜 한타에서 이 모든 걸 쏟아붓겠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와야 돼요 이 조합은. 어? 와 갱플랭크? 이거는 와 이거 이즈리얼 올인 조합이네요. 이즈리얼에게 모든 걸 맡기고 한타 조합을 갔습니다. 오리아나 시비르가 잠깐 보였을 때는 오리아나의 충격파와 시비르의 이런 강한 이니시에이팅 보조 능력을 이용한 한타 조합인가 싶었는데 갱플랭크까지 투자가 되면서 이건 뭐 미드 갱플이긴 합니다만 진짜 이 조합의 주연은 잘생긴 이즈리얼 잘생긴 남배우 섭외했고 약간 좀 노련미가 느껴지는 실력파 노년 배우들 중년 배우들 그렇죠 중년 배우들 딱 전부 섭외했어요. 그라가스 갱플랭크 같은 실력파 중년 배우 다 섭외하고 조연의 특수 분장한 노틸러스 알리스트 살리타 넣고 잘생긴 미남 주연 이즈리얼 딱 넣고 자 그러면은 이런 조합 상대로 상대의 탱커진을 분사할 수 있는 트런들은 지금 갖춰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투원딜? 이원딜로 구성을 짜서 뚫을 생각을 하느냐. 자, 이게 딱 오늘 그 뭐 이웃 쪽 뱀픽 화면이 네 시간도 안 보이고 이게 확 락이 또 붙게 됐네. 락이 됐네요.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죠 현지 쪽에서는? 그렇죠. 뭐 연동이 안 되는 건지 한 주 쉬다 보니까 약간 좀 이 프로그램도 마음에 좀 놓여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뭐 학습하는 프로그램도 나왔는데. 네. 뭐 바둑도도 세상인데요 요즘. 네, 요즘 프로의 바둑도도요. 네. 그럼 바둑 말고는 못 떠요. 네. 그 바둑만 외에는, 아는 바보. 아니, 저희 인류의 기술이 아직 그 단계는 네. 아니라서 바둑 말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바둑 두다가 이제 정말 잘하셨어 이렇게 이제 막 대화를 날리지도 않고 그냥 바둑만 둘 줄 알아요. 네. 자 일단은 엑스페케 선수가 코르키를 픽을 하면서 투원딜 체제를 완성을 시켰습니다. 어느덧 상대편이 벽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투원딜로 그냥 이제 돌파를 해버리겠다. 그래서 코르키 자체가 오늘 EULCS 첫 경기 두 경기 모두 다 이제 승리의 어떤 견인이 된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이번에 엑스페키 선수가 또 꺼내 들었어요. 자 일단은 뭐 유니콘스도 이즈리얼에게 모든 걸 몰아주고 또 갱플랭크 자체도 어쨌건 화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해놓은 상태이고 어쨌건 서로 좀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픽들을 현재까지는 잘 가져다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양 팀의 조합 아무래도 좀 이즈리얼에게 포커스가 많이 쏠렸긴 합니다만 이런 다른 경기들의 조합과 좀 느낌이 많은 거는 결국 이게 챔피언들이 가진 궁극기의 변수 갱플랭크라던가 뭐 이제 노틸러스 거기다가 이제 뭐 그라가스까지 가지고 있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즈리얼 끼는 조합들을 보면은 좀 이즈리얼이 뭔가 하지 못한다거나 혹은 이제 이즈리얼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같은 공격적인 픽을 가져가다 보니까 무너진 느낌이 많은데 일단 거기에 비해 좀 안정감이 보이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선수들 경기 준비됐고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사이드가 유니콘스 그리고 레드가 오리진입니다. 엑스페케가 정말 오랜만에 LCS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미드는 갱플랭크 대 코르키. 아무래도 1, 2경기 때 코르키 활약도 좋았고 코르키가 이제 그 너프가 되었을 때도 결국 인강탄 데미지가 30이 줄어들었고 궁극기 재생기 시간이 약간 늘어난 건데 결국 궁극기는 이제 스택이 쌓이는 형식이라서 크게 부담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었거든요. 실제로 뭐 그 이후에도 이제 뭐 이제 NA 쪽에서는 프로겐 선수의 대활약도 있었고 여전히 코르키는 좋은 모습이네요. 갱플랭크도 뭐 어쩌고 좀 칼질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텀에서 하이리센과 스틸백 대기하고 있고 지분 선수도 일단은 예 바텀 라인 쪽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라인 수업에 대한 의도는 없어 보이네요. 결국 코르키가 갱플랭크를 얼마나 압박을 줄 수 있느냐가 좀 초반 단계에서는 큰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갱플랭크가 사실 코르키한테 좀 많이 약하기도 하고 특히나 또 갱플랭크가 지금 이 조합에 어떻게 이즈리얼이 활약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줄 든든한 핵심 카드인데 만약에 이제 망하는 갱플랭크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미드라인의 생존궁이라던가 혹은 밀려오는 라인을 먹기 위한 클리어궁 이런 게 나오는 여거까지 몰리게 된다면은 이즈리얼이 활약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좀 촉박해지거든요. 시간이 필요한 콘스트에게 시간을 벌 수 있을지 천둥군주 코르키가 버티를 네. 봅니다만 그 IM 쪽에서는 이제 페이커 선수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착취의 손길 코르키를 보여주면서 네. 그 미드에 저런 이제 견제 기능이 있는 AD 챔피언 그러니까 뭐 제드 같은 걸 어떻게 상대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일단 그 부분이 바로바로 메타에 반영되지 않았고요. 어쩌면 또 원거리 챔피언들에게도 반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뭐 엑스페케 선수는 그냥 천둥군주가 낫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앞쪽은 소아즈와 비셔츠의 뭐 파밍전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링어탄을 던져주면서 폭스 선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슬슬 갱플랭크 만화 바닥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순간이동을 들고 왔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재도전의 기회는 있고요. 그렇죠. 정비가 가능해요. 인력도 충전해서 올 수도 있고 결국 그라가스가 사실 코르키를 갱킹하는 건 어려워요. 뭐 1경기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뭔가 좀 게임이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라가스가 사실 미드 쪽은 그냥 워드의 시혜장악으로 리신이 갱플랭크를 찌르는 걸 막아주고 다른 이제 맨 위나 맨 아래쪽에서 흐름을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상대하는 팀 입장에서 코르키를 찌르기 힘들다는 건 뻔히 아니까 어느 쪽으로 갈지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굉장히 좁힐 수 있어요. 와, 와 이것도 자그거 두 개 빼먹고 가죠. 잔인하네요. 자그거 다 빼먹었고 상대 정글에다가 미드 쪽 주도권이 어쨌건 코르키 대 갱플랭크라 넘어가 있으니까 무리할 순 없죠. 네. 근데 이거 그냥 먹는 게 낫지 않나요? 어메이징 뭐, 어떤 걸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이게 그 그라가스 위치는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는 걸 기다리는 것 같은데 안 와요. 아, 이 전략은 좋았는데 좀 마무리가 약간 한참 기다려도 안 옵니다. 셀카 찍나요 저기서? 이것도 아... 보였어요. 위에 버드에 네, 보였어요. 네 와드 있어요. 정말 어메이징한 무빙이네요. 언제까지 기다릴 거죠? 아 또 보였어 또 보였어. 네. 저기 있는 거 계속 알아. 아니 언제까지 기다릴 거죠 어메이징? 그리고 올라가는데 이미 올라가는데 문제는 리신이 지금 2레벨에 이걸로는 갱이 안 돼요. 레드 없이 3레벨에 네. 상대가 레드를 먹고 빠진 줄 알아요. 방어 타고 탈진까지 귤 먹고 쭉 달리면은 탈출이죠. 소환사를 문도 안 썼어요. 그렇죠. 전멸도 안 썼습니다. 딜 교환이 좀 심하게 되긴 했는데 이것도 사실 귤 먹는 거라던가 혹은 부패 물량 먹고 아니면은 뭐 정리 이제 좀 더 심하게 몰리면은 그냥 순간이동 써서 정비하고 레드라도 카운터했다면 좀 리신이 빠른 6렙을 찍고 갱킹을 한다 같은 구도도 생각해볼만 했는데 이게 결국 그라가스의 위치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저걸 레드를 먹다가 그라가스 쪽에게 이제 들키게 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배치기에게 압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선수의 성향의 차이죠. 과감하게
그냥 상대가 상대에게 압박을 줬으니까 내가 먹을 거야. 네가 감히 날 막을 수 있어? 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스타일과 조금 더 신중을 기울이는 스타일. 후자다 보니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틀린 판단은 아닙니다. 상대 들어갔을 때 위치 정보가 없었어요, 지금은. 그렇죠. 저희들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는 거지. 저 선수들은 모르거든요. 물론 이제 결국 상대적인 거라서 최선의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최악의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안 좋게 작용은 하긴 작용하긴 했고요. 그렇죠. 미드 쪽에서 전멸이라도 뽑았다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그라가스 아 갱플랭크이다 보니까 또 안정적으로 살아갔죠. 레드버프를 챙겼고 아직 블루버프가 남아있는 오리진의 정글 캠프입니다. 폭스 선수의 움직임이 좋아요. 갱플랭크 대 코르키 구도인데 첫 귀환에 순간이동도 강제로 빠지지 않았고요. 6레벨 되면서 궁극기까지 있으니까 사이드라인 쪽에 힘을 좀 더 줄 수 있죠. 양 선수 지금 CS 차이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한 웨이브 정도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갱플랭크 협상 골드 생각해보면은 사실 저거 오히려 갱플랭크가 앞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완전 지금 손해보는 구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미니언 웨이브도 다 챙기게 되면은 와 이거 꿀맛. 협상으로 그냥 16골드를 챙겨갑니다. 그 갱플랭크가 요번 이제 패치 그러니까 이전 패치 라이브 서버에서 이전 패치에서 뭐 술통 개수에 대한 너프도 있었고 그래서 약간 좀 쓰기 애매하다라고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전 개인적으로 여전히 드는 생각이 그래도 갱플랭크는 갱플랭크잖아요. 네. 궁극기 뭐 원거리 지원 가능하고 라인 유지력도 좋고 골드로 아이템 나왔을 때 효율도 좋고요. 아직까지 내장당할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데려고 예 벤 카드에서 물러났다고 데려 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죠. 솔랭 기준으로 보면 그게 어마어마한 버프죠. 그렇죠. 어쨌든 아직까지 강한 챔피언이 풀려버리니까요. 뛰어오고 갱을 근데 리신이 좀 멀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마력의 눈이 터진 거 보면 이게 워드로 들킨 거거든요. 워드를 지우고 있었어요. 네, 일단 뭐 호응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블록 하정으로 깔끔하게 이어져서 리신의 움직임 자체는 좋죠. 이제는 그라가스가 꽤 멀리 있습니다. 이러면 맛 하정을 해야 되는데 하정할 게 없죠. 네,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고요. 위에 레드가 있긴 한데 제가 미드라인 쪽 투명 감지화들을 제거해줍니다. 근데 이게 코르키가 미드를 계속 밀고 있어서 블루를 그냥 가정이 될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여기 탑쪽 자 노틸이 마나가 없긴 합니다. 자 미처치 벽궁에다가 리신 음파 용의 분도 연계되면 확정킬이긴 해요. 지금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자 실드로 잠깐 이거 딜리아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 양념이 많이 발라져 있죠. 자 탑쪽 뭔가 낌새가 좋지 않아요. 네. 뭔가 낌새가 안 좋아요. 바로 냄새 맡고 빠집니다, 비처치. 네, 이건 좋네요. 네. 자, 미드 쪽은 갱플랭크가 순간 이동을 활용해서 넘어온 상태입니다. 방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수아즈 선수의 수호자의 심판이 없는 상태였고 의도한 거겠습니다만은 벽공간을 안 줬고 자 여기서 지분을. 자 탈진까지 걸었어요. 이거 와 전멸로 탈출. 그러나 하지만 힘들죠. 퍼스로드 스틸베이기 스틸베이기 먹고 전멸로 탈출하면서 킬 가져고 더블킬을 스틸베이기 가져가네요. 네 이즈리얼이 더블킬이에요. 이즈리얼을 바라보는 조합에서 이즈리얼이 더블킬을 기록했습니다. 이즈리얼 전형적인 노틸러스 그라가스 알리스타 가져가고 미드갱크 진짜 이즈리얼이라는 남배우를 몰아주기 위한 조합인데 네. 이즈가 더블킬을 만들었습니다. 아 캐스팅 제대로 됐는데요 유니콘스. 거기다가 방금 그라가스의 갱 타이밍도 굉장히 좋았고요. 흐름 묘해지죠. 미드 코르키 대 갱플인데 미드가 순간이동든 갱플이 코르키 상대로 지금 CS 차이가 없다시피 하고 협상 골드 생각하면 더 많고요. 오히려 바텀에선 이즈리얼이 루시안 상대로 더블킬을 만들었고 자 그러니까 탑쪽을 억지로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이거라도 그러니까 이거라도 만들어줘. 그렇죠. 근데 자, 네, 파워가 아 소아즈 3명 주저했는데 1대1 교환했어요. 심지어 순간이동이 둘 다 살아있는 탑솔로라서 네 바로 라인 복귀도 가능합니다. 이거 손해죠. 네 그냥 손해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텀 쪽 전투였습니다. 바로 전멸 쓰고 루시안을 노려줍니다. 갱플 궁위치도 진짜 좋았고
배치기 피한 것도 좋습니다만 결국 사실 이걸 피하려고 저기 간지점에서 죽는 거였어요. 사지로 간 거죠. 여기서 그래도 키를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딜이 끝이에요. 이게 네. 끝입니다. 자 일단 미드 쪽 다시 한번 활용. 어메이징에 엉덩이 차고 음파! 엉덩이 차고 음파! 죽었어요! 네 이거는 확실하게 잡아냈네요 어메이징. 이런 거는 좋네요. 따라오고 있어요. 네.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네요. 물론 여전히 바텀에 이지를 더블킬은 핵폭탄이긴 합니다만은 미드 쪽에서 킬이 나왔습니다. 갱플랭크의 성장을 막아냈고 그 킬을 또 코르키가 먹어놓은 상태예요. 여기서 압박 좀 강해져서 타워를 이제 이후에 먼저 깰 수 있다면은 그러면 진짜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먹었어요? 당장 깨지는 못할 것 같은데. 네, 소통까지 쓰고. 그것까지? 발키리까지 써가면서? 한 대라도 때리는 거, 한 대라도. 네. 저를 바섬 쪽에서도 전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루시안 고기도. 네, 여기는 이미 이즈리얼 쪽으로 여유가 넘어갔어요. 뭐, 주도권이 넘어간 건 아닌데. 원래 이즈리얼이 진짜 좀 초조하게 시달리면서 라인전을 해야 되는 챔피언인데, 10분 대에 빠르게 탈출했어요. 이미 그 구도 자체는. 네. 소아시 선수가 안 죽었다면 또 탑도 좀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죽었고요. 타워 사거리 딱 그 걸치는 부분에서 노틸러스의 시식이 작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네요. 주변이 미니언이랑 함께 싸웁니다. 체력을 꽤나 많이 빼놓고 뒤쪽으로 도망치기 저치. 이즈리얼이 무난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을 끊기에는 이미 사실 바텀 쪽에 네. 힘을 줄 수가 없는 게요. 뽀삐가 당장 넘어와서 뭔가 할 정도로 여유롭지도 않거니와 이즈리얼 챔피언 자체가 알리스타까지 같이 끼고 있으면은 뭐 어메이징 선수의 리신이 이렇게 걷어차는 각도를 잡기도 쉽지 않고 단순히 이제 트럼들 자체가 또 원거리 서포트이 아니다 보니까 뭐 CC 연계로 이즈리얼 같은 거 변장이도 불가능한 데다가 혹시나 무력이 들어갔을 때 갱플랭크의 궁에 카운터 펀치 맞을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미 이즈리얼에게 준 이 킬은 되찾을 순 없어요. 오히려 지금 힘이 있는 미드 코르키 쪽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미드 쪽에서 살려야 됩니다. 뭐, 탑도 사실 갱하기 좀 많이 애매하고 좀 버텨야 되고 그쵸 이런 거 먼저 깨면서 여기서 뭔가 찾아와야 돼요. 여기서 깨고 시야 주도권 넘어간 걸 이용해서 탑 쪽에 노틸 같은 걸 잡아낸다던가 혹은 갱플랭크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는 카드인 무버프 같은 것들을 뽑아오거나요. 자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버프 컨트롤을 꽤나 잘해주고 있어요 오리진. 바텀 쪽에 이 킬이 좀 뼈아프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미드도 먼저 뭐 잃었고 버프 컨트롤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르키가 사실 뭐 갱플랭크가 좀 잘 먹은 거지 코르키가 CS를 못 먹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코르키가 한 발짝 더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서 그라가스의 움직임을 좀 강제하고 갱플랭크가 사이드라인 쪽에 궁극기로 힘을 주는 식의 플레이를 못하도록 만들면 베스트거든요. 바텀 쪽은 계속해서 이제 이즈리얼이 압박을 넣어주고 있고 블랙스도 마찬가지로 카운터 정글 위주의 플레이. 미드 쪽은 어쩌고 계속해서 압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롤렉스 선수는 일단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리신의 위치만 알아내면 됩니다. 어차피 갱플 이즈 뭐 성장형 챔피언이고 리스터를 잠깐 저번까지 잠깐만요 방어를 뺏어놓은 상태거든요. 자 리신 놀랐어 이거 이거 정글러까지 와요. 자 바텀 대격돌 그러나 갱플랭크 궁 있습니다. 이건 버려야죠. 네. 그런데 롤렉스 걷어차고요. 파 맞추고 넘어가는데 바이게 효과가 있네요. 네 속도의 성소가 있어서 깔끔하게 탈출. 저게 없었어도 지금 뭐 가지고 있는 CC는 다 쓴 상태라서 추가적인 추격은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이런데다 갱플궁이 이제 아군을 살리기 위해 소모가 되면은 정말 좋은 상황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 그래도 바텀 1차 타워는 먼저 밀 수 있죠. 이제 그럼 괜찮습니다. 초반에 더블킬 허무하게 내준 거 치고는요. 네, 갱플랭크가 이제 뒤늦게 떨어지긴 합니다만 미니언을 빠르게 제거하기에는 그렇죠.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파밍용이지 네. 의미는 없어요. 덕분에 미니언 웨이브 자체는 또 중립 유지 가능합니다. 탑도 노틸이 이제 좀 약간 데미지 분산이 안 되는 다이브로 킬을 먹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CS는 앞서 나오고 있어서 탑 쪽에 주도권이 넘어가진 않았다는 얘기고요. 드로 차원문을 먼저 가고 있네요. 주로 또 이제는 한국에서도 유행을 타고 있어요. 네.
얘는 이제 평가가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죠. 다른 게 아니라 왜 탑솔러가 없어도 라인 관리가 된다는 점이랑 거기다가 그게 타워 파괴까지 연장이 될 정도로 이제 성능이 나오는 괜찮다는 점, 그리고 타워 근처에서 이동 속도 증가, 이게 진짜 소소한 꿀맛이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렇게 걸어서 이니시에이팅을 여는 경우가 많은 탑솔러들, 또 치고 빠지길 잘해야 되는 챔피언들 입장에서는 영향이 더 많이 받고요. 그렇습니다. 소아즈가 타워라도 좀 밀기 위해서 대주고 있는데 이건 아주 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1차 타워를 다 깨면은 지금 골드 격차는 제법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좀 굴리기만 하면 되거든요. 네. 뭐 이것도 사실 지금 당장 안 깨졌는데 거의 다 깨지기 직전이고요. 이런 거를 좀 더 세밀하게 하자면은 전령 버프를 먹는 거와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엑스페케가 가요. 어? 어. 네, 띄우기만 해야 되는데. 어, 네, 소아즈와 엑스페케 환상의 조합이네요. 네, 환상의 듀오라는 평가가 한때는 있었는데, 네, 그 맛은 여전하네요. 아우, 그냥 달달해요. 자, 미드 쪽도 계속해서 폭스 선수가 라인업을 밀어봅니다만 어느 이게 선수가 대결하고 있고요. 오더가 갈린 건지 아니면 둘이 같이 꽁트 한번 보여준 건지는 사실 분간이 안 되네요, 이거는. 참 재밌는 조합이에요. 저는. 근데 저는 잡는 게 맞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못 잡아도 전멸 소모거든요. 방금 들어갔으면은. 네. 그러니까 보면 지금 이렇게 태양불꽃 망토틀이라서요. 코르키들이 잘 들어가요. 왜 포기했는지 모르겠고 일단 인원의 갈리 틈을 타서 오리진이 엑스페케가 선수로 있던 시절에 그 운영 싸움 가져. 그리고 여기서 소아즈가 반응 느렸어요. 소아즈 자, 이제 알리스까지 넘어옵니다. 자, 근데 거꾸로 지금 그러나 스틸백 체력이 좀 많이 달긴 했어요. 아, 근데 소아즈 CC가 많아요. 오? 탈출 탈출! 소아즈 입체 기동으로 탈출했는데 죽네요. 아, 자, 여기서 소아즈가 왜 죽었느냐? 아까 탑에서 수호자의 심판을 쓰고 왔어요. 아, 그렇죠. 그것도 그냥 날려버리기 이후로. 잠깐만요. 이거 잠깐 이거 너무 따로따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즈리얼이 체력이 다 찼습니다. 그라가스 먼저 합류하고요. 어메이징 선수도 체력 많이 받았고 롤렉스가 자, 상황 진짜 기묘해준 상황 진짜 미워. 엑스페케가 발키리를 상대 전장으로. 와, 이것도 잡혔죠. 상황 진짜 묘합니다. 상황 너무 묘해졌어요. 오리진이 글고를 압도적인 차이로 벌리고 유리하다 싶었는데 지금까지는 블루버프 카운터 정글도 되게 잘했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소아즈가 꽤 좋았거든요. 이거까지 진짜 좋았어. 이거까지 네. 진짜 좋았는데 상대가 순간이동을 타고 너무 오는 타이밍에 하일링이 시간을 벌어졌고요. 일단 기본 판단은 좋았는데 상대 순간이동을 계산 안 했다는 부분, 그리고 결과적인 얘기지만 죽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서 이즈렐 일단 체력 소모도 됐고 궁극기도 소모가 됐으니까 멤버들이 뭉쳐서 한 번에 싸고, 그러니까 그물처럼 옆에서 이제 슬금슬금 조이다가 한 번에 확 치고 들어가는 게 필요했는데 완전 따로따로 들어가요. 그렇죠. 여기서 트런들이 먼저 물려버리죠. 트런들 리신 따로 들어가면서 리신궁도 소모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즈리얼이 한시름 덜었죠. 이 용의 분노 진짜 신경 쓰고 있었는데 오히려 허무하게 소모가 되니까 이즈리얼은 웃는 상황이었어요. 엑스페케 선수가 활약을 해서 녹이긴 했습니다만은 이어지는 술통 폭발에 연계되는 바람에 네, 살 각도는 안 나왔고요. 그렇죠. 주민이 꽤나 많은 키를 넘겨주면서 유니콘스 쪽으로 다시 한번 숨통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미 호흡은 돌아왔어요. 지금 타워를 하나만 깼는데 글골이 거의 다 따라잡혔다는 얘기는 타워 덕분에 앞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 이젠 가지고 있던 유리한 이점을 다 잃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제 와서 또 뭔가 스노우볼 굴릴 그런 발판을 찾자니 방금 교전에서 이즈리얼이 또 키러쉬를 추가로 먹는 바람에 탄력을 받고 있어요, 슬슬. 네. 쿨감신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스틸베. 결국 이 모든 거의 시작점은 탑에서 소아즈가 궁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LOL이 참 묘한 게임이에요. LOL이 나름 이쪽 장르에서는 캐주얼하다고 합니다만은 어디까지나 겉보기 느낌이 캐주얼한 거지. 네. 이게 파고 들어보면은 변수도 너무 많고요. 뭔가 굴러가는 스노우볼도 너무 많아요. 심오한 게 너무 많긴 하죠. LOL의 영역은 심오. 진짜 알면 알수록 복잡한 게임이에요. 네.
높이 한번 사용 잘못 했다가 바텀에서 손해를 극심하게 봤습니다. 오리진. 네, 지루첨은 또 전진 설치하다 보니까 바로 미니처 씨가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도 약간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엑스페케라는 거. 그렇죠. 엑스페케니까 또 코르키니까. 더 맞춰봤는데 아무래도 들어가기에는 그라가 쓰기도 하고. 시야 장악으로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리진이 약간 지금까지 오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령을 빠르게 먹지 않는다던가 분명히 그 사이에 틈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령을 먹고 있긴 한데 오히려 이거보다 한 두 번 정도는 먹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미드 주도권 유리했고요. 아무래도 바텀 쪽에 실수만 없었다면 그런 깔끔한 이제 가질 수 있는 오브젝트는 전부 다 챙겨가면서 세세한 골드까지 끌어모아서 벌리는 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바텀에서의 그런 상대에게 한 방 먹은 거 그게 좀 치명적이었고 일단 천룡이죠? 뭐 이건 딱히 유니콘도 신경은 안 써요. 뭐 지금 이즈리얼 갱플랭크가 이렇게까지 궤도에 오른 시점에서 굳이 싸우면 무리할 필요도 없고 엑스케 선수가 특급 폭탄 배송도 있는데 굳이 여기서 싸우실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렇죠. 가장 오리진이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다 보니까 유니콘스가 쿨하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즈리얼은 모란검까지만 나오면은 그쯤 되면은 이제 무라마나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러면 이제 3코어 이즈리얼의 캐리각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런 게 이제 코르키 같은 더 상위에 있는 딜러들에게 좀 발목 잡히는 게임들이 많은데 지금은 노틸, 그라가스, 알리 형님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많아요. 어깨파 형님들이 많아서 뭐 그런 부담감도 상당히 적고 뽀삐가 들어온다 한들 이 어깨 형님들을 뚫고 뽀삐 이후에 후속 딜이 이즈리얼에게 꽂힐 수 있을까? 그분도 의문이고 애초에 뽀삐가 이즈리얼을 물기도 힘들고요. 이거 이대로 시간 끌리면 오리진이 좋은 건 없거든요? 어쨌건 이즈리얼이 후반 캐리는 확실히 해주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그나마 타워를 더 많이 밀었고 시야 쪽에 이득이 있는 지금 뭔가 봐야 되는 이런 거 뒤로 토스하면서 봐야 되는데 아 힘들어요. 슬금슬금 뒤쪽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리진 어제가 이제 투코가 완성된 지분 선수도 뒤늦게 뒤늦게로 어둡니다. 오우 전멸까지 나가면서 지분 선수를 크게 한번 자 이거 왜 아무도 안 오죠? 아무도 안 오죠? 어우 회복까지 아 폭락 캐스팅이 안 됐어요. 자메이제. 아 폭락 아직 있어요. 네, 폭락 아직 있습니다. 유효해요. 아직 있어요. 자메이징 잡혀버리고 캠플랭크 공기 안쪽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루시안 이즈리얼 더블킬. 캠플랭크 넘어옵니다. 이즈리얼 더블킬 상태에서 미드 1차 타워 체력도 계속해서 견제해주고 있고 화약통 경기가 다쳐서 기가 막혔어요. 소아즈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미드 1차 타워 내주고 이거는 정황상 2차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큰데 1차만 돼도 지금은 역전됐죠. 그렇죠. 미드 1차 타워에서 오는 시야 주도권도 넘어갔고 그 이전 애초에 뭐 시야작을 썩 잘한 건 아니었고요. 이거 그냥 무난하게 다 넘어가는 느낌이네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거는 잘 피했는데 이후 연계 그리고 여기서 이펙트는 나오는데요. 챔피언 아이콘을 보시면 캐스팅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예예 지분 선수가 맞았다고 생각을 한 건지 어메이징 선수가 깊숙이 들어가다가 대로 부분을 당했고 이지별도 루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이제 잡혀버린 모습 타워 손실도 만들었었어요. 당하고 그리고 타워를 줄 때 주더라도 결국 지금 딜 비중이 코르키에게 엄청나게 실려있는 상태라서 코르키가 그래도 있을 때 뭔가 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1차 타워가 이 시간대에 코르키급의 딜이 나오진 않거든요. 아무리 이제 뭐 슈퍼미니언 보고 제육의 챔피언, 뭐 바론 보고 제육의 챔피언, 드래곤도 제육의 챔피언, 타워도 제육의 챔피언 뭐 이런 얘기 있다고 한들 이런 상황에서는 좀 아니죠. 자 이런 거 궁이 없는 걸 이런 거 먹어야 되는데 못 먹네요. 하. 네 전술교육을 한번 견제해봤는데 그건 통하지 않았고 주롯을 아까부터 왜 저런 데다가 빠이고? 좀 뒤쪽에 설치해도 효율이 나쁜 건 아닌데요. 일단 너무 전진 배치를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틸러스에 의해서 끊기고 있습니다. 지로 처음은 시전 시간이 꽤 긴데
어떤 뭐 노틸러스는 앉아서 돈 벌고 있고요. 이거 결국 지금 오리진 흐름이 조합의 강점 이전에 엑스팩에 원맨 캐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2킬도 먹었고 지금 사실 딜이 나오는 만한 챔피언이 루시아는 지금 사정거리 문제 때문에 확실하게 딜이 나온다고 보기 힘들고요. 결국 코르키의 원맨 캐리 각이 나와야 됩니다. 반대로 유니콘은 지금 조합의 힘이 잘 살아났어요. 갱플랭크 궁극기, 노틸 궁, 뭐 그라가스 궁으로 인한 한타 능력, 그리고 알리스타의 궁극기를 이용한 이제 선진입을 이용한 한타 이니시에이팅도 가능하고, 이즈리얼이 상대가 물고 들어올 만한 챔피언이, 그러니까 이즈를 확실하게 견제할 수 있는 챔피언이 없다 보니까 이즈리얼은 이즈 이동만 잘 쓰면 언제든지 프리딜 각도가 나오고요. 네. 상대를 몰아넣고 포킹도 잡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블루랑 레드 전부 다 이즈리얼에게 지금처럼 몰아주면서 많이 맞았어요. 많이 아프죠. 근데 이것도 결국 마무리가 안 당하면 끝이에요. 집값도 오면 체력 차니까요. 시간은 무조건 유니콘이 편입니다. 아직 뭐 지금도 이즈리얼이랑 갱플랭크 딜은 잘 나오는데 잠재력은 무한해요. 아이템이 더 나오면 더 잘 되거든요 딜이. 오호. 네, 오, 바로 부르죠. 너무 앞에 걸쳐 됐네요. 부사의 타원 어쨌든 가져갑니다. 탄 2차를 파괴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리진. 근데 이마저도 약간 유니콘이 뭔가 자 순간이동 자 쏘아줘요. 어디로 가죠? 바론. 자 두 배런. 자 체력 바론 체력. 네, 너무 이거는 네 갱플 궁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건 안 돼요. 네 도망쳐야죠. 갱플 궁을 뽑았으니까 좋다라는 의미로 보기에도 사실 지금 시간이 오리진 편이 아니라서 갱플 궁을 뭐 쓰게 해서 좋다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하고요. 드 쪽에 한번 화력 집중하고 있는 유니콘이에요. 이게 보통 거. 이렇게 궁이 이런데 빠지게 이런데 소모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 궁이 없는 타이밍 때 걸리면서 손해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확실하게 본인들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은 서로 성장이 똑같다 보니까 뭔가 하긴 좀 애매해요. 자 하일리스 선수도 바론을 노려보고 있고. 폭스 선수도 일단은 탑도로 이동을 해서 파밍에 힘을 써주고 있습니다. 무한의 대가 3일차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황. 자 용은 계속해서 오리진이 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국 2스택 수준이라서 사실 경기 전황에 큰 변수를 준다고 보기엔 되게 애매하죠. 이게 가려는 생각인지 좀 묘한 얘기인데요. 네. 이게 결국 2스택 까지는 그러니까 타워를 압박할 때 좋잖아요. 압박할 타워가 없어요. 지금 오리진이 다 밀어놨거든요. 미드 2차까지 네. 들어가자니 그건 또 되게 애매하고.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는 5스택을 위한 어느 정도 계단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까처럼 바론을 버스터를 시도를 하자니 또 이제는 한번 보여줬는데 상대가 또 거기 빈틈이 새로 생길 리도 만무하고 특히나 또 이즈리얼의 정류준이라던가 갱플의 포탄 세례 같은 글로벌 궁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한다 한들 오히려 이제 그런 시야 확보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궁기도 많고 또 오히려 이제 포탄 세례 같은 거 바론 먹다가 잘못 맞으면 진짜 거꾸로 체력이 터질 수도 있고요. 네. 진짜 애매한데요? 거기다가 아까 네. 뽀삐가 순간이동을 바론 합류에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또 뽀삐 민병대 순간이동을 이용한 뒤쪽 이니시에이팅으로 막 갱플랭크 같은 뚜벅이들 녹이는 것도 못해요. 힘들죠 지금은?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리진 입장에서는 지금 게임 분명 비슷한 건 아는데 여기서 코르키 이즈가 크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게다가 아까부터 계속 드롯을 너무 노출돼서 까네요. 쏘아즈 저거 느낌이 약간 25월짜리 미녀 하나 더 들어오는 듯한 느낌. 저기다 깔게 되면은 지금 한 3번 뭐 정도 그 구도를 봤거든요. 쏘아즈 선수의 기쁜 뜻이 있겠죠? 네. 이 선수 뭐 나름 베테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름의 철학이 있을 거예요. 좀 저거 파괴하는 것도 일이니까. 지문 선수 쌍버프 두르고 이쪽으로 분명히 봅니다. 베스트는 진짜 그 코르키 로켓 배송 타이밍 때 뭔가 걸어가지고 이렇게 좀 발이 많이 껴있는
갱플랭크 같은 걸 처치해버리는 건데 지금은 블루도 카운티 당하고 흐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딜은 비슷한데 이게 꽝 싸웠을 때 술통이라든가 막 노틸러스의 폭레를 이용한 CC를 이용해서 갱플 분까지 깔고 이즈리얼을 이용한 카이팅 구도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게 되면 딜이 비슷한 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구도니까요. 이렇게 가둬놓고 때리면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그런 구도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딜은 비슷한데 탱은 안 비슷해요. 네. 트런들이 궁으로 한 챔피언을 녹인다 한들 지금은 그 덩치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 궁 써서 딜을 넣는다고 뭔가 좀 해결될 만한 상황은 아니고요. 서로 이제 결정타 못 먹이는 것 같지만 웃고 있는 건 유니콘입니다. 유니콘은 그냥 이대로 40분만 가자요. 어차피 예, 이즈리얼이 아이템 맞추면 맞출수록 격차는 더 벌어질 거거든요. 한타에서 노틸러스 게다가 얼건까지 나온 지 꽤 됐고 플랭크 자 겁니다. 폭레 그런데 이거는 탈출을 잘 하긴 했는데 추가 연기가 들어가거든요. 자 뽀삐 넘어와요. 뽀삐 넘어와요. 자 넘어왔는데 지금 딜을 못 버티죠. 네 점멸 쓰고 뒤쪽으로 도망치는 게 전부입니다. 아 점멸 분쇄 소아즈가 체력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쿠션 좋아요. 자 수도 폭발 밀려놓고 하죠. 자 추가 스탑 좀 더 보죠. 엑스플케가 딜 잘 넣고 있거든요. 좀 더 봐야 돼요. 자 노틸러스가 뒤늦게 넘어왔고 지로 차원을 깔으면서 시선 분산 시켜주고 있습니다. 아 뽀삐가 죽어서 들어갈 수는 없네요. 네 딜러진은 멀쩡한데 탱커진이 안 멀쩡해요. 벽이 없습니다. 탱커진이 힘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버틸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어요. 오리진은 딜은 좀 있는데 궁병은 있는데 기병대가 네. 없어요. 그렇죠. 벽으로 때리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자, 여기는 뭐 킬 먹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유니콘스 입장에서도 긴 싸움이 나오진 않았어요. 자 용도 1분 40초가량 남아있고 아 유니콘스 같은 경우는 아직 용을 챙기지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걸 일단 거는 거 자체는 잘 받아쳤고 갱플궁도 위치는 영 좋지 않았고요. 그러나 이즈리얼이 너무 건재하고 네. 앞쪽에 탱커진이 너무 든든하다 보니까 같이 딜은 넣는데 녹는 쪽은 오히려 오리지. 여기서 쿠션도 잘했거든요. 쿠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후속탄은 없었고 자 여기서 무슨 일이죠 이게? 자 미쉬 선수가 갑자기 물렸는데요. 자 일단 궁으로 버텨놓고 있고 쿠션까지 좋았어요. 이러면 자 리신국기 살 순 있죠. 네 잘 살렸네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롤렉스 선수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킹플랭크 화약통 연계 바로 제가 들어가고요. 근데 이게 결국 리신궁이 없으면은 이니시를 열 궁이 없어요. 지금 뭐 뽀삐텔도 아까 전에 사라졌고요. 그쵸 뽀삐도 순간이동 없으면은 저조합 상대로 열 수도 없거든요. 자, 자 이거 거꾸로 노틸이 빙 돌아 네네, 오는 건 알거든요. 민병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네 저 탑밀다가 왔어요. 자 알리가 자 하일리생 억지로 한번 트런들이 거리가 좀 멀긴 합니다. 네 소아즈 체력이 아 벽공으로 탈출해 살출 자 그리고 롤렉스를 역으로 잡았어요. 지브리 카이팅 전멸로 자, 마무리가 잡아서 지브 알리를 이야 군대 피했고요. 자 좋아요. 흐름 좋아요 느낌 자, 좋아요. 자 리서치 탱커 일단 벽을 세워놓고 버텨놓고 자 탱커 잡았고 자 그러면은 자 다음 콜 당연한 얘기지만 두 배런 가야죠. 네, 갱플랭크 공기를 빠졌거든요. 방금 눈앞에서 바로 사라졌습니다. 자, 엑스팩에 지휘관이 지금 필드에 뛰고 있습니다. 정카보도 네. 가능하죠. 자, 얘들아, 바로 집중해. 얘들아, 집중해. 바로. 가자 이거야, 가자 이거죠. 적은 어차피 바로 막으로 멤버 없어요. 이즈리얼 정주준에게 스틸 당하는 변수. 갱플 뒤 오긴 하는데 이게 큰 변수 안 돼. 큰 변수는 안 돼요. 체력을 좀 긁어 놓고 긁긴 했는데 화약통도 부술 수 있고 아 뽀삐 그냥 네, 밀쳐버리고 변수 없어요 오히려 탈지가 엑스백해 그렇죠 그렇죠 엑스백해 호르키를 잡은 엑스백해는 이 정도의 강력함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미드라인 쪽도 정리 들어갑니다. 이제 바로버프도 몸에 둘러놓고 있는 오리진이고 이어서 용까지 가져가네요. 이거 엑스백해 특급 사령관입니다. 네 지휘관에서 필드로 나오더니 혼자 게임을 캐리하고 있어요. 만약에 외계인이 지구에 쳐들어오면 저는 엑스페케가 지키는 유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지휘 능력이 좋아요. 네. 혼자 딜, 지휘, 뭐 탱커 분쇄, 뭐 이런 상대방 궁극기 받아내는 어그로 분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만능이에요, 만능. 자, 여기서는 하일리싱 한번 깊숙이 뒤쪽으로 노려봤습니다만은 스와드 선수가 잘 버텨서 여기서도 딜이 진짜 잘 들어갔고 들어오는 것마다 딜 잘하고 특히나 지분 선수가 뒤쪽에서 원딜 카이팅한 것도 기가 막혔고요. 이 원딜이 진짜 잘 잡혔어 이번에는. 네.
역시 지브 선수의 폼이 이 자리 잡는 능력도 굉장히 좋았고 바론을 그래도 어떻게든 막아보기 위해서 이즈리얼 그리고 갱플랭크가 넘어왔었는데 이거 넘어온 것도 사실 그냥 깔끔하게 져도 됐을 것 같거든요. 굳이 원 플러스 원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즈가 말아도 없었고 특히나 그 코르키가 이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3위일체가 나온 단계에서 스태틱이나 고성연사포가 있고 3위일체로 이제 광해검을 활성화한 상태여서 평타 한 방이 치명타가 터지면요 원래 마법광 유산타에서 패시브로 평타 데미지가 10% 증가하는데 거기다가 추가 이제 아이템 마법 데미지에다가 광해검 추가 데미지 그게 다 치명타 한 번 터지면서 저렇게 되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뭐 코르키 아이템이 비싼 것만 그냥 싹 둘렀어요. 최고의 사령관에게는 최고의 아이템이 필요하죠. 그렇죠. 완전 고급으로 가요. 이거 진짜 그 장군님 시절의 재림인가요 이거? 딱 어깨 견장 딱 둘러놓고 가는 거예요. 미리 2차 타워까지 밀어놓은 상태 억제기 타워를 괴롭혀주고 있고 그 사이에 지분과 어메이징이 4턴까지 밀어놓네요. 그리고 상대 원딜이 여기까지 크게 되고 그 골이 벌어지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즈리얼 딜이 저 두 챔피언 딜 못 따라갑니다. 타워 철거 능력도 루시안과 코르키는 타워 철거 능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부담이 안 되기 시작하죠. 여기서 억제기까지만 뚫으면 돼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유니콘은 억제기를 뚫는 움직임을 거꾸로 삼아야 되는데 뚫렸네요. 자, 네. 그러면 엑스 패키라도 잡아야죠. 자, 패키라도 잡아야죠. 장군을 패키. 암살, 장군을! 패키. 장군을 암살해야 돼요. 그렇죠, 좋아요. 미션 시간 암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에 미시. 장군의 보좌관들 마무리. 미시 어메이징. 최측근인 소아즈까지 마무리를 하면은. 그렇죠, 숙청 들어가야 돼요. 그럼. 넘어가나요? 아하! 뛰어났는데 하나 날렸어요. 탈진 걸린 상태에서 쏘아줘. 뭐 할 수 있을까요? 저건 기대요. 숙청당했네요. 네. 지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미드 억제기 타워를 깨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장군이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빠르게 무너졌고 이번에 경기가 1억제기가 한계일 것 같아요. 미드 2차도 있어서. 그렇죠. 루시안도 극렬 저항해주고 있고 2억제기까지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딜을 넣나 봐야 되겠네요. 자 일단은 억제기 타워는 본인도 없는데 유니코스도 미드 쪽 그런데 미드 한번 힘 빡 줘버리는데요. 넥서스 넥서스까지 가나요? 이거 네 미니언이 뒤쪽에 좀 미니언이 제법 있어요. 예, 근데 있죠? 트런들도 나왔고 기동을 치면서 최대한 버텨보면은 곧 코르키도 나와요. 근데 이거 거꾸로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거는? 이거 좀 깊게 온 것 같은데요? 자 리신이 안쪽으로 들어와서 너무 명화. 기뻐요. 이거 너무 코르키, 기뻐요. 코르키 이거는 코르키. 너무 기뻤죠 유니코. 너무 깊게 들어갔는데요. 이거 다 쳐내면 역숙청 역숙청 나왔어요. 자 스틸백도 마무리 장군님이 남아있는 챔피언 없습니다. 엑스백해가 다시 한번 야 가자 이거죠. 제군들 진격하라. 에이스 나왔고 못 이거. 막아요. 에이, 못 막아 못 막아 세워드 텔타요. 아 시간 지휘관을 위한 지휘관의 깃발. 그렇죠. 전쟁에는 깃발이 있어야죠. 거기에 지로까지 깔아놨어요. 전진병영이에요. 병영과 깃발은 전쟁의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예 상대 적진에 깔아놨는데 와 소아즈 아 올라갑니다. 이제는 소아즈 정말 엑스팩의 오랜 친구 오랜 보정은 진짜 제대로 역할을 주네요. 살면서 오늘의 세 번째 경기 오리진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엑스백계 선수가 다시 필드로 나왔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기대감이 있었는데 1, 2, 3경기 내내 코르키가 저한 팀이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코르키 자체가 워낙 좀 딜이 좋기도 하고 그쵸. 뱀픽 단계에서 코르키를 왜 먼저 가져가지 않는지에 대한 유니콘 선수들의 그런 픽밴 전략에 대한 의문이 약간 그때 언급도 들었는데 결국 이게 이렇게 스노볼이 굴러왔고 분명히 인게임에서 이즈리얼의 초반 더블킬 그리고 거기서 굴러오는 든든한 어깨 형님들을 낀 이즈리얼의 프리즈 각도가 나왔습니다만 중간에 한번 상대에게 따라잡히는 실수가 있었고 거기다가 코르키와 루시안의 카이팅 능력으로 한 탈 대승하기도 했고요. 거꾸로 한번 치고 들어가는 움직임이었는데 사실 방금은 1억제기 한계였거든요. 왜 넥서스까지 갔는지는 이건 진짜 치명적인 견적 계산의 미스라서 선수들이 좀 의아한 판단이긴 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 아슬아슬하게 못 깨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타워를 하나밖에 못 깼거든요. 넥서스 앞을. 네. 이거는 아예 아슬아슬한 걸 떠나서 그냥 계산 자체가 견적이 잘못 잡은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는지는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이제 억제기를 밀고 좀 운영을 해 나갔을 경우에는 유니콘스가 충분히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꽤나 많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를 하고 게임을 좀 성급하게 끊으려다가 부활하는 오리진 선수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또 무너졌고 그 결과 오리진이 또 짜릿한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 만나보셨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오늘의 네 번째 경기죠. 팀 바이탈리티 대 G2 스포츠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함께하고 계십니다.